싶으신가요? 다 각자 그 뭐냐 취향에 맞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나름대로. 그럼 이따가 각각의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죠. 어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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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막내 아린 씨에게 물어볼게요. 꼰대 맏언니 효정에게 들었던 임팩트 강한 꼰대 멘트는 외모다. 제가 가장 생각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활동 기간이라 보니까 제가 체력이 많이 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언니가 저한테 너 나이 때 자기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했다고 그걸 얘기를 해서 그게 진짜 계속 생각이 나요. 바나나 알러지란 뭐예요?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랑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였다고. 네, 저희가 그 유닛을 활동했을 때 네. 그걸 자기는 지금 제 나이 때 했다고. 아야. 승희가 네. 근데 이제 저는 왜 딱히 없는데 그 승희가 울 때마다 조금씩 당황스럽게 해놓고 싶은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유빈 씨에게 물어볼게요. 요거 웃기더라. 노래 안 나오는 이어폰을 꽂고 유아의 말을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다는 유빈. 네. 사실 네모의 말도 그렇게 못 들은 척 해봤다. 네모죠? 궁금해. 궁금해. 오 마이걸. 저 제요? 네. 아니 재밌네요. 예, 우리가 좀 친해졌잖아. 예, 아니야. 그게 아니라. 오케이. 이따 또 얘기 나눠볼게요. 네, 오케이. 오케이.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. 미미님이 금테크를 하고 계시는데. 네. 그럼 미미님은 주로 뭐 어떤 금을 생각하고 금을 생각하고 사는 아니에요. 돈 계산하지 말라. 왜냐면 재테크고 또 저금이잖아요. 그거를 그냥 금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. 아, 저금을. 네, 머니에서, 예,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, 똑부러 주십니까? 이렇게 본다. 그럼 재테크는? 전 그냥 계속 꾸준히 또 잘. 전체적으로 있는데. 맞아, 딱히 뭔가 정보가 없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상황이면 모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습니다. 또 뭐 사랑하실 분은 아니신 거죠? 있는 걸로 좋아요. 두 번째 질문 아린 씨에게 드렸었는데요. I don't ever slow up. No, I don't take shit.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.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, I'll always show up. I don't ever slow up. No, I don't take shit.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.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, I'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. I don't ever slow up. No, I don't take shit.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.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, I'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. Everything I do,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. Every word I move,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.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. I got facts, over tracks, this and that. Spitting slow, spitting fast. I could roast, I could gas. Think I'm okay at last, but I don'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. And the pettiness,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. Hilarious, you think you're worth my time, you're delirious. Mysterious,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. Inferior, you know I'll always be a bit superior. Get off of me, this ain't no humble brag. I want you to hear words, you can say them back.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.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, it was built to last, yeah. Now that I've been put through hell, I never got anyone's help. I had to do it all myself. I don't ever slow up, no I don't take shit.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.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, I'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. I don't ever slow up. 마시면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스타일. 네, 저는 이제 좋아졌다고. 엄청 웃어요. 왜요?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나요? 저는 그냥 다 고마워서. 고마워서 다 보면 멤버를 다 너무 고맙고요. 심성이 너무 곱다. 한 명 한 명 찾아와서 고맙다. 고맙다. 한 명 한 명 찾아와서 인사하는 시간이구나. 고맙게 하는 거. 예. 좋아요. 네. 자, 그럼 유아 씨 질문이었죠. 왜들 저러지 싶은 순간은 승희가 멍하니 울 때다. 유아 씨가 생각했을 때 이제
누군가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. 네, 맞아요. 맞장구를 쳐주고 싶은데. 맞아요. 정확히 모르겠어서. 네, 그러니까 너무 그 마음이 올 수 있다. 근데 어떠한 깊이로, 어떠한 감정으로 오는지를 명확히 맥을 못 짚겠으니까. 울 수 있는데. 이게 들어가지 못하겠다. 방법이 어렵다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직도 맞아요. MBTI 공개 안 한 건가요? 네, 없어요. 아직 몰라요. 아직 몰라요? 네. 알겠습니다. 기대가 돼요. 안 알려주실 것 같지만. 마지막 질문 유빈 씨였어요. 6월 말을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는 유빈. 5월 말에 말 이어폰 꽂고 못 들은 척 해봤다. 다들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때 예능이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유아 언니랑 이제 1대1로 대화하는 거다 보니까 유아 언니의 말을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다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제 문제예요. 뭐냐면 저도 되게 극 아이인 성향이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가 그럴 때 제가 이어폰을 좀 많이 꽂는 편인데 그럴 때는 그냥 바깥 세상에 무슨 이야기가 들려도 그냥 혼자 있는 것처럼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거는 진짜 예능이다 보니까 얘기한 건데 너무 재밌게 소리잖아요. 뭔가 이렇게 진짜 세게 잘 날리시더라고요. 근데 와서도 언니 그 진짜 장난이었다고 예능이어서 한 거라고 마음이 이게 언니가 또 너무 잘 이해해줘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잘 놀았어요. 알고 있었어요. 이걸 저희 대본이 미리 봤기 때문에 또 무슨 멘트 할까 또 생각하고 올라간 거여서 또 성향을 또 서로 잘 아는 맞아요. 아 이렇게 또 오마이걸 알아봤습니다. 네. 아이포송해님께서 질문 보내주셨어요. 우리 헤이디가 애교가 막 많은 편은 아닌데요. 진짜요? 그냥 존재 자체가 애교가 애교 자체가 너무 진짜. 여러분 무엇을 봐봐요. 오마이걸 멤버들이 헤이디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효정 언니 고객님 이렇게 되게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아 진짜요? 세상 과장을 많이 해가지고 가사랑? 어떻게 해요? 한번 얘기해주시면 알 것 같아요. 알긴 알아요. 질문을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. 곧 있으면 나타날 연예인이죠.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부르시는 거 봤는데 아 역시 오마이걸 너무 잘 불러요. 분류 끝나면 데이식스의 키스라디오 시작되는데 그 기념으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? 너무 감사합니다. 한번 불러주세요. 안도 빠지세요. 아름다운 청춘의 한잔 함께 써내려가자.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. 아 청춘이다. 아 박수까지. 진짜 우리 이 한 페이지를 또 함께 채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홍은설님께서 파라다이스 미니 랩 부분 진짜 너무 좋은데 딱 두 마디 정도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? 랩으로 여의도 찢어줘! 훈련이죠? 훈련 맞나요? 엄마 막걸리요? 거기밖에 필요 안 나요. 제가 써서 해주세요. 해줘. 5, 6, 7, 8 엄마 엄마 girl we can run the whole world. 엄마 엄마 girl G-R-R-L yeah. 엄마 엄마 girl we can run the whole world. Run the whole world yeah. Run the whole world. 와! 진짜 멋있다. 아유 아닙니다. 아이고 진짜 멋있다. 감사해요. 귀여워. 와 이제 벌써 오마이걸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와요. 에너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. 앞으로도 우리 잘해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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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잘 들으셨어요? 예. 우리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듣고 더 우렁차졌네요. 정말 감사했고요. 다음에 또 이름에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더 반갑게 인사합시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했어요. 저희 채널 저는 오마이걸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.
노래 최고였어요. 최고만. 고생했어요. 노래 최고예요. 최고예요. 네, 봐요. 고생했어요. 나예요. 미라클이 너요? 미라클이 간다.